대전에는 여러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지은 지 꼭 100년이 된 대전 원도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 역시 일제수탈의 상징인데요.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인동에 자리 잡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입니다. 100년 전에 세워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자 대전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로 해방 이후 최신청과 대전 전신전화국 등 다양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내년 봄에 완공 계획인 이 건물은 대전 지역 예술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입니다. 옛것을 덜어내고 새것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부족했던 원도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옛 충남도청 그리고 대전여중 강당 등은 근대 건물이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일부 건물의 경우 문화재의 가치가 있음에도 재개발 등의 이유로 무단 철거되거나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전시는 2010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근대 문화유산 조사를 위한 건물 전수조사를 내년쯤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대 유산을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녹여낼 수 있는 활용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현대 유산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기록으로만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 생활, 우리 문화 속에 그대로 남겨져서 활용이 돼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픈 역사의 조각이지만 방치하면 도시 흉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대전 원도심의 근대 문화유산. 하지만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 도시 재생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